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새해의 전인민적인 진군길에서 남포교원대학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대학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 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이 교육자 양성의 원종장답게 일떠섬으로써 시안의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유능한 교육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공식에는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재남 동지, 시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 애국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원 양성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의하는 김정은제 운정 깊은 사랑과 배려가 새로 일떠선 남포교원대학의 건물들마다에 뜨겁게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을 돌아봤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년 사이에 더욱더 위험한 형태로 변이돼서 200여 종의 아형들이 출현했으며 올해에도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심각한 감염 파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전염병 상황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35만여 명으로서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제일 심각한 일본에서 최근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0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웬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인 XB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은 호지명시에서 지난해 하반년에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75의 아형인 BN.1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을 보면 BA.5가 37.4%, BN.1은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 BN.1에 의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XBB.1.5까지 전파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XBB.1.5 변이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많은 갑작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변이들 중 면역 회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의 왁신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전염병의 재감염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확진자 5 내지 6명 중 1명이 재감염자라고 합니다. 6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773만여 명, 사망자는 670만 8,9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네바다주에 겨울철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을 통발한 폭설로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들에서는 수업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최근 대기 오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공장들에서 유해가스 방출량이 많아지고 도시에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데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들에서는 수업이 중지됐으며 해당 기관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세계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지금 세계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2.7도씨 더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 빙하의 80% 이상이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다면 바다 수위는 11cm 이상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큰 물을 비롯한 재해 위험은 더욱 커지고 세계 여러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디아의 카슈미르 지방에서 전통적인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5만여 명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전자기와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주단과 목각 공예품은 질이 좋고 세공이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간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해서 수공업 제품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자기 지역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제품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 창도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10c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역별로 보면 평안북도가 8cm로서 제일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4cm 정도였습니다. 오늘 내륙을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도 남부지역, 강원도에서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였고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렸습니다. 해주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였는데 뉘엄병과 금야에서는 나탄 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북부, 함경북도, 라손시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북도, 강원도 내륙지역, 그리고 개성시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개인 후 다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4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밀림,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개인 후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눈이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때없이 바라보고 나는 글발이 있습니다. 비록 네 글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 글발은 우리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인민을 받들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의 고리를 누비며 달리는 전차들을 바라볼 때면 경례하는 종비서동지를 만나 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던 격정의 나날들이 되새겨지고 납니다. 제가 경례하는 종비서동지를 처음으로 만나 뵈온 것은 2018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소환의 날들보다도 날씨가 더 맵잤습니다. 새해의 첫달이어서 찾으실 것도 돌보셔야 할 일도 많으셨으랴만 경례하는 종비서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의 여객운수 문제가 마음에 걸리시어 평양 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계급은 경례하는 종비서동지의 구상에 따라 방대한 공장 개건 공사를 진행하고 세용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높으신 뜻을 받들기에는 저희들의 안목이 너무도 좁았고 내세운 목표도 낮았습니다. 이날 경례하는 청주님께서는 전차 선로가 불결하고 전차 부속품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전차들이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운행 중에 고장나는 현상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하시면서 출퇴근길이 불편이 없어야 수도 시민들이 생활이 흥그러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무기도 전차 공장을 개건 현대화하고 새로운 무기도 전차를 만들어냈다고 좀 일을 했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내면서 저희들은 경례하는 청주동지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쯤 하면 일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례하는 종비서동지께서는 하나하나 그 부족점을 깨우쳐 주시며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일일이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손이 쩍쩍 달라붙는 자디찬 전차의 부품들을 손수 만져도 보시고 노동자들이 쓰는 작업도구로 작업까지 해보시는 그 일을 우러르며 저는 눈곱이 쳐져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제면 일꾼의 구실을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경례하는 종비서동지의 어깨 위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자책감이 끝없이 갈마들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불과 며칠 후 우리들은 너무도 뜻밖의 크나큰 영광을 또다시 받게 됐습니다. 경례하는 종비서동지께서 우리들이 만든 새형의 무궤도 전차의 첫 손님이 되시어 시운전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타고 다닐 무게도 전차인데 자신께서 직접 타보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무게도 전차를 타고 가면서 인민들의 입장에서 부족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자고 하시며 무게도 전차에 오르시었습니다. 의자의 높이며 차창가름대의 높이 대비전의 크기도 가늠해 보시며 다시만 정을 기울이신 인민의 오보이. 인민들은 아늑한 잠자리에서 꿈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오보이께서는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 가고 계시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날 그것도 두 차례나 경례하는 종비서동지를 모셔야만 했던 안타까움은 우리 수도 여객운수부문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가슴에 웅오리로 남았습니다. 이날은 기상관측에 기온이 제일 높은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피서지를 찾을 때 우리의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숨막히는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 무궤도전차 공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보수중리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마음이 표현하지 않았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거 날씨가 이렇게 찬데 그때는 너무 더워서 막 숨이 막 막힐 정도였습니다. 삼복철 제일 더운 날에 그것도 정오 시간에 경례하는 청년께서는 저희들이 새로 무궤도전차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평양 무궤도전차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년께서는 2018년 3월 21일 새로 형성한 무궤도전차 도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엔처 때 만들 때 새로 형성된 도안이어서 그런지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가들과 기술자들, 기능공들이 합심을 해서 새로 한 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생산 정령을 여해하시고 설비도 그 설비이고 장비도 그 장비인데 두 대를 놓고 볼 때 후에 만든 전차가 10년은 앞섰다는 거,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이 결과는 우리 노동계급의 정신력의 분출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이 마련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환하게 웃으시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옷자락은 땀으로 화락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무궤도 전차를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것이라니 더욱 기쁘고 더욱더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100점 만점이라고 우리들이 이룩한 작은 성과를 그리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숨막히는 포교를 해치시며 우리가 새로 만든 궤도 전차도 보아주시며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기분이 들뜬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몇 날이나 되겠는가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자식들의 기쁨에서 고생한 보람을 찾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이날 밤 경례하는 총비동지를 또다시 모시고 낮에 보아주신 궤도전차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궤도전차에 오르신 경례하는 총비동께서는 실내를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손색이 없다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이 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걸렸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년께서는 저희들에게 궤도전차를 만들 때 한 값을 주시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경례하는 청년께서는 궤도전차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노동력이라는 거 자력갱생이 살아나는 거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피타는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훌륭한 궤도전차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성과를 저희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만든 궤도전차 평가는 자신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한테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며 인민에 대한 멸사폭무의 참뜻을 깊이 새겨주시는 뜻깊은 말씀이시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제가 인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습니다. 경례하는 청소년께서 궤도전차에서 내리실 때였습니다.
승강계를 내리시던 총사령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전차의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계단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지러운 발자국이 있는데 경량훈 선생님께서 쓸어보실 때 발자국이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일꾼들과 정업원들 또 궤도전차를 맞는다고 숱한 일꾼들이 왔을 때도 전차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쓸어보면서 관심을 돌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께서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우리 수도 시민들이 전차에 오르면서 미끄러지지 않겠는가 정말 염려하시면서 선수 바닥을 쓸어보시면서 바닥의 질을 높일 때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비소동지를 배우며 저는 청비소동지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천만 분이라도 따라 세웠는가 하는 자책감으로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인민들이 리용할 궤도 전차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 세라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를 우러리며 다시금 새기 안았습니다.